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캠핑 박스의 세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요 랜턴도 밑에 자석이 되어 있거든요. 자석으로 붙여놔서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몰리 패널에다가 전부 다 이제 이 자석들 여유분 지금 잔뜩 사왔거든요. 다이소에 10개에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는. 그래서 여기는 골제로 두 개를 딱 세팅을 하고 은은하게 약간 부분 조명 같은 느낌으로. 여기는 덜 튼 온도계도 뒤에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석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스켓. 뭐 아직까지 적당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저기도 뭐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양념통을 넣어놓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저는 저기다가 나중에 휴대폰 넣어놓고 밥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뭐 영상 볼 때도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 뒤에도 그 자석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철석철석 붙이면 되니까 최대한 자석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오늘 셋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걸고 밑에 이렇게 손잡이 고리 같은 데는 시에라 컵을 걸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가스 이렇게 빼가지고 고리로 걸어놨습니다. 위에는 H프레임 넣어놓고 버너 하나 도마 하나 놓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만간에 출시가 되는데 이게 바람막이거든요. 바람막이 그거 이제 한 칸을 빼서 뒤에 두 개를 꽂고 사이드로 이렇게 놨어요. 저 바람막이는 4개의 면을 각각 조절할 수가 있어서 내가 테이블을 세로로 놓거나 가로로 놓거나 할 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충분히 다 막아주는 높이거든요. 화구 높이까지 딱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를 더 구매하셔서 하나를 더 달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평소 때 가지고 있는 간단한 보조 테이블 하나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캠핑 박스입니다. 이 박스는 아이언 디자인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고요. 아마 제 영상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해남 오치아누 그 캠핑 박람회에서 아이언 디자인 부스에서 요 세팅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단독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신랄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현존하는 이 캠핑 박스들이 여러 브랜드에서 지금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언 디자인에서도 이번 여름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온 캠핑 박스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나름의 개선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이제는 완전판 얘가 끝판왕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와 있던 그 캠핑 박스들을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한 적이 있고 또 꾸며서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캠핑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컬러는요 이렇게 실버 컬러로 출시를 했고요. 사이즈는 이게 한 30리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덜튼이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거하고 사이즈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적용된 거는 블랙미러로 되어 있는 스탠리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프레임에도 블랙미러고 여기에 몰리 패널에도 블랙미러로 되어 있는데 이 버전 말고 실버 버전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품들은 박스 안에 다 적재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 박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박스 무게가 뭐 박스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 무거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뚜껑 부분. 자, 뚜껑을 열면 뭐 여느 박스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를 개발을 할 때 아이언 디자인 대표님한테 몇 가지 제가 그동안에 써왔던 박스들의 단점들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뒤로 넘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에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그냥 뒤로 제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강하게 뒤에서 불었을 때 이 뚜껑이 닫혀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조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닫혀버리거나 하면.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고자 뚜껑을 닫을 때는요 얘를 뒤로 이렇게 제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이 닫히고 그리고 고정시킬 때는 이 부분을 내리면 락 부분이 걸려서 바람이 불거나 해도 갑자기 강풍이 불었다 해도 얘가 중간에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락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캠핑 박스 중에서는 이 제품이 유일하게 요 락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을 하다가 실제로 얘가 다쳐버려가지고 위에 올려놨던 것들이 와장창하고 다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이렇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뚜껑이 안 닫히게 락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셨어요. 자, 락 장치. 요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몰리 패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몰리 패널이 그냥 고정이 바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뭔가를 걸 때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 뭐 여기 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뭐 막대 걸레 꼬지 같은 것도 여기 달아가지고 토치를 끼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얘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손나사로 돼 있거든요. 여기를 풀면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얘를 아예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써야 되는 구성품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손나사로 돌려놓으면 고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많이 된 부분들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죠. 써봤으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을 써봤으니까 아 이런 거 좀 불편한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뚜껑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 보면 볼트가 이렇게 체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볼트가 여기 부분에 이제 길게 나와 있어서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뚜껑을 닫았을 때 구멍을 뚫어놨으면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왔다 그럼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여기 와셔 부분에 고무 패킹 같은 것도 다 지금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위해서 막 맞아도 이 안에 내부에 구멍 뚫어놓은 볼트 구멍 뚫어놓은 부분으로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프레임을 보시면요, 요 프레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 프레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한번 볼게요. 자, 프레임을 이렇게 빼도 뚜껑을 닫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얘가 있어도 뚜껑이 닫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뚜껑 부분에 요 프레임들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판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 상판을 두 개를 올리게 돼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 보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유니 상판을 하나 올린다든지 플레이트 버너를 하나 올린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즈로 만들려 그러면 이 박스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짐은 많이 넣을 수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프레임, 이 틀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틀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가 IGT의 원유닛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레이트 버너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상판을 여기다가 올리든지 사용하는 거는 사용자가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버너 플레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삽입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스 같은 것들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이 구멍 부분으로 호스를 밖으로 빼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스는 안에 넣어 놓은 채로 위에서 조절을 해도 괜찮겠죠. 자, 여기다가 기존에 출시를 이미 했던 H프레임을 한번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H프레임을 이렇게 거치를 시켜주면 원유닛 공간을 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자 도마를 하나 올리고요. 자 원버너가 있으면 원버너 거치를 할 수 있는 상판도 하나 올릴 수가 있고 일반 상판을 올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것도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자체가 아깝잖아요. 그냥 버너 하나 뚝 올리기에. 그래서 H프레임을 사용을 하시면 그 공간을 두 개로 쪼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는 것 중에 다리판이 따로 있어요. 자, 그 다리판을 이 위에 올려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으로 구성되는 건데 이 부분이 조립되게 돼 있고요. 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서 무거운 박스를 사실 무겁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박스들을 잘 버틸 수 있게끔 굉장히 두꺼워요. 한 6mm 정도 되는 두께의 알루미늄 판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다리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밑에 고정발 형태로. 자, 얘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박스를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올려서 밑에서부터 띄워서 사용을 하면 전체적인 높이가 한 40cm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우리가 캠핑을 갈 때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의 높이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추가 구성판이에요. 자, 추가 구성판인데 여기에 40cm짜리 다리를 조립을 해서 이 모든 부품들은요, 박스 안에 한 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걸치게 돼 있고 한쪽은 다리로 돼 있어요. 자, 이 보조 상판을요, 확장판을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고정을 시키면 다리 높이랑 테이블 받침, 박스 받침과 높이가 딱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캠핑에 사용하는 체어, 뭐 헬리녹스 체어 같은 그 하이 모드 말고요, 낮은 모드의 체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앞에서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하기에 적당히 높이가 나와요. 이게 40cm를 기준으로 맞췄거든요. 자,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박스 하나만 꺼내놓고 조리를 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여기서 밥도 먹고 여기에 부품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한번 올려놓고 그리고 패널에는 필요한 제품들 걸어놓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을 두 개를 구입을 하신다, 뭐 이럴 경우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제 염두를 해두고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블랙 미러를 이용해서, 블랙 미러 스탠이죠. 블랙 미러 스탠을 이용해서 만든 버전이고요. 헤어라인 가공을 해서 표면에 이제 줄무늬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얘는 유광, 쟤는 무광, 반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옆으로 연장되는 구조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홈들을 이용을 해서 옆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 EXBT를 두 개를 이렇게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 나 들고 다니는 캠핑 용품이 많다, 두 개를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중간을 이어주는 상판이 있어요. 이 상판을 연결하면 두 개를 또 하나로 이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미니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쫙 연결해 가지고 뭐 쓰기보다는 가장 기본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박스 테이블 하나, 그리고 옆에 확장판,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보조 테이블의 역할을 해주니까 요 정도까지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요 블랙 버전들 있죠? H프레임 요 키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블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아이언 디자인이 캠핑 박람회에 전시 출품을 가거나, 그럼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언 디자인 본사를 찾아가서 제품을 보시고 구매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블랙 미러 버전이 굉장히 예쁘고 간지는 않은데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스크래치 같은 것도 잘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부터 뒷상판 부분에 스크래치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사진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거 불량 아니냐 반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구매를 하라고 오프라인 판매만 한다고 합니다. 요 핵심 포인트 부분 몇 가지를 집어드리면 무게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에 텅텅 비어 있어도, 캠핑용품 안에 있는 걸 다 꺼낼 거잖아요, 그죠? 사용하기 위해서 텅텅 비어 있어도 얘가 앞으로 꼬꾸라진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붙여서 나오잖아요. 그 다리의 문제점이 이 굴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둥근 굴곡 때문에 앞으로나 뒤로나 자빠져 버릴 수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안 맞으면. 그래서 뭐 안에다가 무거운 걸 넣어놔야지 자빠지지 않는데 얘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분리식 다리를 넣어서 뭐 파쇄석이든 뭐 데크 바닥이든 잔디든 간에 어디든 중심을 잘 맞추고 안에 무거운 물건이 없어도 앞뒤로 넘어지지 않는다, 안전하다,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안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물건을 깔아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너 같은 것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버너 위에 뜨거운 요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넘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안전적인 면에서 밑에 얘를 높이를 올려주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띄워주는,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40cm 높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윗부분 별도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바람이 불었을 때 확 제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막아주는 락 장치도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몰리 패널, 이 몰리 패널이 손나사를 이용해서 풀거나 다시 조이거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요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뭔가를 꾸밀 때 얘가 분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결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예쁘다고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박스, 캠핑 박스들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박스들을 분석을 해서 불편함들을 다 개선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박스 테이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올해 상반기? 아니지, 작년부터 타 브랜드, 일본에서 나온 박스들을 구매를 해서 그 박스에 이렇게 몰리 패널이 그때는 안 달려 있었어요. DIY를 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박스를 뚫지 않고 여기다가 나무 패널을 자석으로 붙여서 나온 것들도 써보고, 그 다음에 캠빌에서 또 나온 제품들 아예 구멍이 뚫려 있고 몰리 패널이 달려 있는 것도 써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박스 테이블들, 이 알루미늄 박스를 이용을 해서 캠핑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박스로 캠핑을 한다 그래서 뭐 박스 캠핑, 뭐 캠핑 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원래 이 알루미늄 박스 자체가 알루텍이라는 데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냥 보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뚜껑이 덮인 상태에서 그 위에 뭘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이제 그제 일본에서 처음 출발했거든요. 일본에서 박스 캠핑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에다가 DIY를 했겠죠.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몰리 패널을 달고 거기다가 온갖 걸 달아가지고 뚜껑만 척 열면 필요한 것들이 다 달려있는 그런 캠핑, 뭐 커피 박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꼭에 살짝 넘어왔다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캠퍼들, 플런서들, 캠핑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 박스 캠핑을 즐기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박스 자체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그냥 아주 단조롭게 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걸어 가지고 S자 고리 걸어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분들은 많은데, 아직 제대로 쓰고 있는 부분은 잘 못 봤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얘를 쓰면서 저도 얘를 활용을 좀 하려고 이 구멍에다가, 몰리 패널 구멍에다가 별의별 걸 다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일단 이게 딱 고정돼 있는 거는 고정하는 방식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예. 탄성 스트링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밴드를 이용해서 묶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세팅이 돼 있으면 예쁜데 실제 캠핑을 해서 쓸 때는요, 그거를 뗐다 붙였다 하기가 너무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인스타를 하기 위한 박스를 꾸미는 거지 실제로 내가 잘 쓰기 위해서 박스를 꾸미는 게 아니다 라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가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제 영상들 한번 뒤져보세요. 보면 박스 캠핑 이런 거 보면 저도 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그냥 인스타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막 아이언 디자인 대표님이 요거를 막 만들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드린 게, 요 패널들이라든지 프레임들이 있죠. 이 프레임들에 자석을 붙여서 쓰는 게 되게 편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참견을 했고, 그래서 대표님이 요 스테인리스 종류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경우, 테이블의 다리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201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식기류라든지 이런 거는 304나 316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430 요 버전이 가장 가벼우면서 얘는 좀 부식에 강하고, 그리고 자석이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니켈이나 뭐 이런 함유량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전 잘 모릅니다. 전 무가예요. 오는 길에 다이소를 들러가지고 다이소에 가면 이런 자석으로 되어 있는 후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평소에 또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거기서 또 필요하다고 싶은 것들만 한 만원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수건걸이 행거처럼 생겼는데 한 2,000원 정도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턱 붙이면 붙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430으로 되어 있거든요. 붙어요. 이런 데도 잘 붙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싶은 데는 다 붙일 수 있고요. 이런 데도 잘 붙어요. 보통 부엌 같은 데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부엌에 걸어놓고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국자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건데,
요게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지? 2,000원밖에 안 해요. 2,000원. 4구 좌석부착, 4구 거리, 1km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네오디움 좌석이 실제로 붙여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장력이 이렇게는 강한데요. 밑으로는 이렇게 이렇게는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1km까지 견딜 수 있다. 뭐 캠핑 용품인데 1km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위에다가 붙이면 안 붙습니다. 왜? 이 박스 자체는 알루미늄이에요. 좌석이 안 붙죠. 근데 얘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잘 붙어요. 엄청 잘 붙습니다. 뭐 거의 여기 앞으로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요 경첩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당기면 뚜껑이 이렇게 딸려올 정도로 굉장히 자성이 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얘를 붙여놓으면 잘 붙어요. 그리고 얘를 뜯을 때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자성이 강해요. 근데 요 부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서 수직 하중 2kg, 수평 하중은 1kg라고 돼 있죠. 그 좌석 제품을 다이소 같은 데서 사실 때는 네오디움 좌석의 크기가 조금 큰 걸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1,000원에 3개 들은 작은 것들도 있는데 좀 큰 걸 추천드려요. 자, 요것도 얘는 이제 고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여기도 쓰다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타프 같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뭘 매달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용도로 캠핑에 쓸 수 있습니다. 캠핑에서 의외로 좌석으로 뭔가가 만들어진 게 많아요. 자, 이것도 필요하다면 이런 사이드에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건다든지, 어우, 테이블에도 이렇게 옆에도 붙일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요 블랙 버전에는 안 붙어요. 안 붙는 이유는 블랙 버전은 스테인레스 304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붙지 않습니다. 어디에 해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좌석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활용을 잘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헤어라인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430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EXBT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 나는 블랙 간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좌석이 안 붙는다고 해서 이 구멍 뚫어 놓고 하니 몰리 시스템을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시중에 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몰리 그 시스템들이 나와 있거든요. 기어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뭐 이거는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볼트 너트 같은 걸로 고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탄성 스트링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찍찍이 스트랩 있죠? 그런 걸로 고정을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냥 사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편해서 이 부분을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딱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랜턴 같은 거 걸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기능은 아닌데요. 이렇게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그 다이소에 가면 이게 뭐 고무 같은 거로 살짝 코팅이 되어 있는 까만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그게 여기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뭐 여기 어차피 흰색을 써버렸지만 저는 크롬 도금된 거 하나 써봤습니다. 2,000원짜리 와이어인데 요거는 여기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고리에. 근데 걸 때 밑에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위에 걸고 싶은데 위에는 얘가 안 걸려요. 만약에 여기다 걸면 그냥 이렇게 걸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도 되는 겁니다. 요 조명을 또 골제로 같은 거, 이렇게 꼭 골제로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이런 조명들 많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딱 걸어주시면 엄청 은은하이 괜찮네요. 이 골제로가 참 다양하게 쓰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나 걸어주면, 오, 이 분위기가 삐까삐까하네요. 좋습니다. 원래 골제로가 이 밑에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붙거든요. 근데 이 또 좌석 캡을 또 팔아요. 이런 좌석 캡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그냥 턱 붙이면 붙여놓고 에이터가지고 조명 하나 추가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데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블링블링하네. 이거 요런 데다가도 요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고, 불 근처 말고요. 불에서 좀 띄워놓는 데다가 요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요 좌석이 붙는 게 요모조모 쓸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또 이제 밥을 슬슬 먹어야 돼서, 제가 뭐 요 제품 아이언 디자인에서 출시한 요 캠핑 박스 캠핑은 아니죠.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캠핑이 박스 캠핑이고, 얘는 캠핑을 하기 위한 박스니까 캠핑 박스가 맞는 거겠죠. 자, 확장이 가능한 익스텐더블한 캠핑
박스, EXBT, 박스 테이블까지 이 약자입니다. EXBT에 대한 오늘은 언박싱 및 간단하게 어떻게 쓰면 좋다. 그리고 아이언 디자인에서 기존에 파파스 캠핑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H프레임 같은 거하고 같이 썼을 때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언박싱 같은 개념의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당연히 자주 나오겠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쯤에는 아마 판매 링크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영상의 정보란에 보시면 구매 링크 같은 거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초반에 처음 팔 때 할인 판매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인 판매 가격으로 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만원? 뭐 20만원 초반대에 요거 제외하고 밑에 다리 받침 그리고 박스 그리고 요런 지금 달려있는 몰리 패널 같은 거 요런 구성으로 하여튼 패키지를 해서 20만원 초반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가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요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공동구매 같은 개념으로 처음에 출시 기념 할인 판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가 커뮤니티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